바쁜 시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아, 저희 진지는 잡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차는 안 잖아. 아, 그럼 저 식사하시게 자리를 옮기실까요? 아니에요. 됐어요. 아, 여기요. 네. 여기 뭐 식사할 만한 거 있나요? 아, 저 괜찮은데. 아, 이제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와서요. 같이 잡수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예.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랑요? 예, 이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야? 예지, 제 가방 넣고 옷 갈아입고, 알았지? 네. 어. 좋아하셔? 굶고. 어? 굶고? 아, 그거 지금 못 그리는데? 그럼 스파게티 해드리세요. 스파게티? 국물 드셔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있잖아요. 어? 있잖아요. 오늘 손재가 최동강이랑 싸워서요. 선생님이 혼나서요. 뭐 좀 봤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예지야. 잠깐만. 엄마! 어, 딸, 엄마야. 왜? 있잖아, 엄마. 나 급해. 뭐? 왜 그러는데? 아휴, 하지 좀 마, 제발. 뭔데? 왜? 나 저기, 빨리 끓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국찌개 이런 거 없어? 어? 국? 그건 왜? 아, 빨리! 아버님 금방 들어오신단 말이야. 점심은 요즘도 들어와서 잡수니? 현자, 아니, 네 시어머니 안 계셔? 아, 몰라, 진짜. 저 볼 일 있다고 좀 나가셨어. 뭐 있는데? 몰라, 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하려면은 콩나물국이나 계란국이나, 아니 그러지 말고 그 호박이랑 감자랑 썰어놓고 된장국을 끓여. 호박이랑 감자? 어? 나 그걸 안 사왔는데? 너는 어떡하니 진짜. 야, 뒤져봐. 야채실 같은 데 있을 거야. 아, 몰라 그런 거. 야! 인터넷에 검색해보라니까 자꾸 그래! 아, 시간이 없는데 언제 검색하고 그래요. 아빠는 진짜. 야, 딸라고! 너 한 끼 해결도 못하냐? 아, 사서 먹으면 되잖아! 너 그러다가 아빠한테 혼난다! 아니, 아빠! 진짜. 아, 다 드셨어요? 아, 너무 적게 드셨네.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아, 네, 후식 드셔야죠. 어떤 거 드시겠어요? 커피로 할게요. 아, 예. 아, 여기요. 네. 아, 정말요? 네. 아, 저희 커피 두 잔 주세요. 여기.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선이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말인 거죠? 예. 고맙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어머님께서 조 박사님에게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박사 가족은요? 듣기로는 아버지가 반대하신다고. 그거야 워낙 조 박사님 아버님께서 강경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가족하고 아버지는 조 박사님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예. 제 지난 일 때문에 조 박사님이나 가족들이 마음을 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전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 조 박사님을 보면요.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 박사님에게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요? 들어서 알겠지만 나 민선이 아버지 못 이겨요. 조 박사님이 원하시는 건 아버님을 이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 박사님은 어머니 사랑을 기다리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사랑 보여주시고 표현해주시면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저 정말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애들 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민선이가 강 박사와 교제하는 걸 좋아할 사람 우리 식구 아무도 없어요. 예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예지는 강 박사를 좋아하더군요. 예지도 그렇지만 어머님 이렇게 뵈니까 정말 힘이 나요. 그래요. 바쁜데 들어가 봐야죠. 아, 예, 뭐,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촬영이 있어서요. 아,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었구나. 무슨 촬영이길래? 예? 너 사람 하나 폐인되는 거 금방이다. 저렇게 기운 하나도 없이 멍 때리고 있고 정신줄 놓고 추리닝 입고 회사 오고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야 너. 응? 강 박사다. 아, 지야!